칭찬 감사합니다. 막튜브 구독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네, 아니 지금 바로 붙이면은 빨간색 맨날 묻어나는 것 같아서. 23일이라고 그랬지? 얀 게 아니라 원숭이 그 23일. 네, 이따가 옮길게요. 지금 어차피 망했다니까. 다시 하고 몇 시? 뭐가요? 23일. 응? 아, 그냥 저녁 아직 시간 7시? 여러분 아 그래도 이례적이었어요. 원래 섬에 오면 제가 쉬고 게스트가 나오는데 흔치 않게 공존하는. 너무 간다고. 아 네, 나도 안 쉬고 게스트 나오고. 아 네네 알지. 내가 그거 앞에 자신 이만. 그거 여기 내가 말전 좁다고 이거를 좀 땡겨야 돼. 아니야. 정말 네네. 원래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안 나오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다니엘 로바 씨가 오늘 나오는 거죠. 진짜 감사하다 진짜. 내일까지는 누리세요. 누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어 공부하셨죠? 주말 동안? 그거 한번 당겨. 한번 더. 완전 걸 어디 걸린 거지? 어디 건지 찾았어. 됐어요 이제. 당기고 싶어. 됐지. 네, 더 이상 당기지 말고. 아, 여러분 내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대한 외국인으로 보셨습니다만 안젤로나 다니엘로바 씨가 안젤리나 다니엘로바 씨가 아 다니엘로바 씨가 어느 정도 한국어도 되고 또 저희도 굳이 통역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래서 통역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 베텐 특유의 감성과 그 티키타카는 좀 보장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힙한 드립보다는 굉장히 그 베텐 초급반 드립 정도로 다니엘로바 씨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는 결국은 베텐 생록빵은 사실상 아 지금 그, 안 들리죠. 뭐가? 아니 오빠한테만 흐름을 아니 저희 저희 그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녹음 생록빵을 좀 길게 하고 최종 방송분을 재밌게 만드는 것에 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니까 내일은 평소 베텐과 다르다 뭐 이렇다고 해서 노잼이다 뭐 실패다 뭐 이런 얘기하시기보다는 저희의 내일 최종 목적은 그냥 다닐로바 씨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많이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러시아어로 채탈게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마 힙한 드립을 러시아어로 변환해 놓으신 분들 내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다닐로바 씨는 웃더라도 제가 못 웃으니까 선택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근두근. 여러분 내일 재미없으면 다 제 탓이지 여러분 탓은 아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텐션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만 보면서 드립 안 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뭐라도 얘기는 해주세요. 이모티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네, 저는 아침에 PT를 하고 근골격량이 좀 더 늘어난 채로 다닐로바 씨와 만나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스키. 뭐야 이거?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10MB. 엄청 빠른 거 아니야? 저는. 아, 아니죠. 제가 31MB라도. 그래, 10MB 정도면. 그럼 느린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이렇게 느린 느낌은 안 받지 않나?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옛날에. 느린 거 같은데? 되게 옛날에 있던 속도죠. 10MB. 이렇게 되면 뭐 다운받을 때 한 300, 뭐, 키로? 바이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실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니에요? 요새는 100대야죠, 100. 그게 10분의 1이요, 그러면 요새 속도에? 20년 전 속도라는데? 20년? 그건 너무 심한데, 그럼. 이게 10년 전. 10년 전에 요금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100MB, 10MB 요금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100MB로 이렇게 게임을 막 아주 좋아하지 않느라 이렇게 안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정말 10MB 없죠. 게이머들은 이때 좀... 스타 했어요? 스타? 이때 스타 들어가죠. 당연히 이걸로. 스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숨 막히는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새 게임은 절대 이제 앞으로 나올 게임들과 아니 근데 뭐 온라인 뭐 사실 인터넷만 되면 되는데 인터넷 뭐 네이버 보는 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홈페이지 다 들어갔다. 네. 근데 지금은 짠 하고 나잖아요 거의. 네. 근데 저 속도면 혹시 배너 하나씩 좀 아,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해외 나가가지고 로밍 하는 거에 이거보다 느리니까 사실상 뭐 인터넷 해외 나가면 확실히 인터넷을 배너가... 하는데 그건 없겠지만 뭐 영상들도 이 정도면 카톡하고 네이버 보는데 문제가 없는 영상도 이제 고화질로는 좀 보기가 힘들고 끊김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자, 보려면 카카오 TV 볼 수 있어요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화질이 이제 깨끗하거나 선명하거나 저화질로 보는 거 없이 저화질로 저화질로 해야 글이 끊기지 않고 EMB로 하시 EMB 더 낮춰 어? EMB EMB가 뭐야? 2메가로 하시 10메가 사람들은 채팅창에 10메가면 정말 보고도 사람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던데 그래?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요 정도 서비스면 실제로는 뭐 킬로바이트가 나온 킬로 BPS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속도인지 아니면 서브 그 제공 보통 속도인지 보통 80이라니? 제가 딴 거 좀 잘... 어? 보통 80이래요. 뭐가? 80메가? 네. 저 80을 바꿨는데 8분의 1 수준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켰을 때 이게 일단은 이게 돌아가는 게 8분의 1로 바꿨는데 답답한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답답해. 켰을 때
예, 맥밭이 돌아간다, 이렇게. 스마트폰. 모래시계가. 아니, 그 정도면 거의 거. 로밍 가가지고, 그, 계약 종량제 다 쓰고, 그게 킬로바이트거든. 킬로 BPS거든. 그냥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좋냐, 뭐 이런 거죠. 사진이 잘 다운이 안 되는 정도? 해외에서 사진 이건 되지. 해외에서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해외보다 빠른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2로 바꾸자. 오! 오! 그래, 300kbps가 이제 로밍 중단됐을 때 카톡만 가능한 정도. 그 너무 헬 아니에요? 56K 그 정도면 동영상도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끊기면서 봐야 돼. 끊기면서 보는 거지. 막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러면 너무 압도적으로 일정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축구나 야구 정도 네이버로 보는데 네. 축구나 네이버 많이 보잖아요. 축구 야구 못 봐. 끊기면서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로 보는 그 정도. 10메가 정도면 안 끊길 것 같은데 폰으로 보는 건. 10메가 정도면 아니요. 제가 기억을 해요. 상 뭐 굉장히 불만스럽게 돼요. 막 소리만 영상이 멈춰 있고 소리만 계속 나온다던가 이런 불편함들이. 지금도 지금처럼 잘 터질 때도 가끔씩 멈추거나 이러면 진짜 답답해요. 지금도 그런데. 뭐가 멈추면. 아니 뭐 플레이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잠깐 동영상이 멈추거나 이러면 진짜 답답하다. 동영상으로 치면은 그렇긴 하지. 근데 한 화질 조금 저화질로 해서 보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저화질도 그러니까 답답해. 그 정도. 요새 다 고화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화질. 그러니까 동영상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동영상을 10메가바이트 이하로 보기. 이건 뭐겠는데 인터넷은 이제 그냥 갤질. 이제 이거를 뭐 그걸로 보는 검색. 거죠. 그 광희의 인터넷으로 보는 네, 거죠. 광희. 게임 뭐 영상이 모든 것들 다 합친 포털 사이트만 보는 건 아닙니까? 서핑보다 할게요. 숙보. 오늘은 배성재가 오마이걸 비니한테 딱밥 맞은 지 1주년 되는 날. 그래? 들어오시네. 그날 이후 배성재 점점 총기 잃어간다는 게 학계의 정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랜만에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들었습니다. 10시라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제가 비니 씨한테 딱밤 맞은 지 1주년 된 날이었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물론 본방은 1월 20일이었지만 생록방은 오늘 1년 전 1월 18일에 오마이걸에게 맞았죠. 그때부터 총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비니 씨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도 들고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콩까지 마피아 코너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좀 겪고 있는데 딱밤 후유증이 좀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채팅창에 나도 맞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주먹으로 맞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이 쪘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딱밤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몸에 있는 비만 유전자가 더 활성화된 게 아닌가, 딱밤 이후로. 그리고 뇌가 뭔가 그 결핍과 이 몸을 지키려는 그런 증상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됐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뒤통수를 한 대 맞고 원상태로 돌리자. 뒤통수는 누구나 때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딱이 맞아서 얼굴 살 빼자. 라고 하신 분 있고. 결핍 중년 배성재라고 하신 분, 기적의 논리. 자, 아무튼 비니 씨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이후에 그리고 한 번 더 모셨었어요. 그때 또 뭐 맞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잘 피했고요. 자, 오늘은 새해부터 올 출석 중인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월드컵을 알아보는 시간 베스트 10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밤 감정이입하기 좋은 주제로 함께하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참견 많이 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영어 비키니에 커피가 같...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안젤리나 다닐로바를 섭외한 남자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바로 내일. 아, 녹음 기준 방송의 기준 모두 내일입니다. 네.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베텐에 출연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아, 뿌듯함이 얼굴에 써 있네요. 뿌듯하다기보다 이제 뭐 마지막 입새를 보는 그런 미소죠, 지금.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칭찬 사랑들. 내일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한편엔 걱정도 좀 있어 보이고. 네. 아, 이거 언제 쿨타임 어떻게 또 채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서 어쨌든 현재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점점 더 빅네임의 압박도 있고. 네. 정말 아, 힘듭니다. 네. 자, 잘 누려 너 이제 없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내일부터는 와카라고 하신 분. 자, 화면 오른쪽에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다고 모니터 밝기를 조절한다는 분도 있어요. 빗서고. 보세요, 보세요. 네. 아, 왁서고 고생했으니까 포상 휴가 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안 되죠. 그래요. 아, 팥자랄 왁서고란 말이 있습니다. 땡튜브 채널 이름이 역시 249. 네. 네. 249, 249.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저기, 원래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고 했거든요. 뭐, 왁서구, 이사구, 왁서구 TV 이런 걸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 채널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 있고, 네. 90일마다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전 몰랐어서, 제일 건성건성 지은 걸로 세 번의 기회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90일? 90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예. 249번 영국 열번식 기자가 있고요. 자, 아무튼 프로필 사진도 그냥 기본 그 파란색 사람 표시 있죠.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 별로 세 달을 그냥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못 바꿔요? 사진은 바꿀 수 있는데 사진도 잘 찍는데 좀 올리세요. 사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90일이나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그게 정말 예. 90일이나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어, 와칸다 TV를 계속 미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튼 1568님, 아 1658님, 서구형 노래 영상 대체 왜 올린 거죠? 잘 부르긴 하던데. 네, 김범수의 하루, MC 더 맥스 어디에도 커버 영상을 올렸더군요. 이게 되게 뭐랄까, 되게 가증스러운 동기인데요. 네. 뭔가 제가 별로 특별할 게 없다 보니까 네. 노래를 뭔가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 막 노래 잘한다고 하는 가수분들 김나박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다 불러보면 뭔가 조회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불렀는데 부끄러워서 두 명만 부르고 실패했어요. MC 더 왁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왁스. 아무튼 그 폭풍 고음을 선보였는데 올린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채팅창에 경남박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아, 본인도 90일 규정 때문에 경남박 사모 뺏겼대요. 경남박 사모 누가 뺏어간 거야? 90일 도대체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경남박 사모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베텐 말고는 없는데 베텐로 어떤 분이 훔쳐가신 것 같은데 아, 누가 뺏었어요? 그거 좀 토해내세요. 예. 굳이 그러니까요. 그걸 왜 뺏어갑니까? 그걸 갖고 딜하려고. 딜하다가 그게 못 박혀요. 벌 받는 기분 같기도 하고요. 90분이. 예. 그러니까. 네. 자, 아, 황당하네요. 돌려주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아, 경상남도 박찬호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찬호 경남.
강남 박찬호로 바꾸라고 하시고 있는. 아, 그렇게 하면 왠지 어디, 그, 업소 느낌이 좀 나네요. 웨이터, 이런. 예전에 많았죠. 예. 자, 경남 찬호 바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 진짜 경남 박찬호로 하시고. 원조 경남 박찬호. 이게 보통 그, 복국집 가면은 엄청 원조 할매집, 할매 원조집,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쪽으로. 아, 갱남 박찬호로 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보쌈집 분위기가 돼가네요. 네. 네, 남박찬호경. 한 글자씩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그, 배텐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경남 박찬호잖아요. 좀, 아, 협의가 잘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 있을지도 몰라요. 뭐, 배뚠뚠이랄지, 이런 배텐에서 나온 모든 밈들이 네. 다 이미 등록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호남 박찬호, 뭐 이런 쪽으로. 강원 박찬호 이렇게 그 정도는 선점돼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아, 영남 박찬호 추천하시고 있는데 영호남 박찬호. 네. 자,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기시면 합니다. 아, 탐라 박찬호 나왔어요. 이소우 기자 그 계정 추천한다고. 탐라 박찬호. 네. 이소우가 아예 없네요. 구울경 박찬호 맞고요. 아, 이거 한 바퀴 다 돌아 끝나겠는데? 여러분. 중랑천 박찬호. 자.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왁찬호 왔습니다. 왁찬호. 왁찬호. 자, 이번 주 월드컵 주제는 뭡니까? 바로 한국인 고통주기 월드컵입니다. 네. 아, 이번에는 8강 월드컵으로 준비했는데요.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후보를 선정하겠습니다. 아. 어떤 후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이런 게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인에게 유난히 고통스러운 항목들. 자, 8강 후보를 이서구 에디터가 발표하시죠. 한국인 고통주기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인터넷 속도 10MB 이하로 느리게 만들기. 후보 2. 택배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게 하기. 후보 3. 식후에 커피 못 마시게 하기. 후보 4.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못 누르게 하기. 후보 5.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아... 후보 6. 삼겹살에 소주 못 마시게 하기. 후보 7. 요거트 뚜껑 못 핥게 하기. 후보 8.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하기. 이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벌써 하신 분들 있고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고. 야, 이게 진짜 고통스럽고 숨막히네요. 몇 개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고통 월드컵.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후보들이 좀 있었나요? 탈락한 것이? 네,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게 하기. 이거 우승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인인증서. 아, 하지만 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맞아, 맞아. 재발급 받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죠. 또 은행에 직접 가는 그 귀찮은 거. 아, 은행에까지는 안 가도 되죠. 아, 예. 재발급은 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과정이 일단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토 나오고 막 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치킨에 맥주 못 마시게 하기. 아! 아. 치킨에 맥주가 셉니까? 라면에, 네, 삼겹살에 소주 못 먹게 하는 게 셉니까? 저는 치킨을 먹을 때, 네. 맥주가 배를 부르게 하는 기분이 싫어서, 네. 거의 탄산음료를 먹기 때문에, 아~ 저의 경우는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하는 게 훨씬 고통스러워요. 아. 치맥 때 삼소 할 때, 삼소다 이건, 라고 하신 분 있고, 치맥이 더 힘들다라고 하신 분 있고, 포기하기 둘 다 힘들다. 아, 치맥은 통풍 걸린다. 벌써 또 세게 공격하는 분들 있어요. 오늘 다들 약간 예민한 상태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탄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러네요. 은근히 네. 치킨은 치느님으로 존경하고 받들지만 굳이 맥주가 아니어도 탄산 음료로 어느 맛을 정도 느낄 수 가름이 있다. 되죠. 하지만 소주는, 아니, 삼겹살은 소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렇죠. 훨씬 더 필연적인. 아, 소주 마시면 짙게 된다라고 하시면. 또 맥주도 뭐, 치킨 외에도 땅콩이랄지, 네. 뭔가 맞는 궁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 이 소개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는 정말 후보 8번.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전 견딜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그럼 자주 소독하시겠네요? 뭔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을 때 딱죠. 그럼요. 네. 채팅창에 파수들 채팅 금지가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시면 됐고. 사실상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한시라도 떼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채팅창에 나 폰 못 들고 와서 샴푸통 안내상 다 읽었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의 신경을 의식을 네. 어딘가 여기다가 메모시켜야 돼. 예. 아 근데 진짜 그 이해는 해요. 거기 네. 나도 모르게 그 다른 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네. 순간적으로 화장실 들어가는 순간 그 분위기와 향기와 조명에 취해서 네.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로 볼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스마트폰 없이 앉게 되거나 하면 진짜 그 불안 증세가 아 불안 증세가 엄청납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뭐 저는 그래도 낙서라도 있기를 네. 하면서 이렇게 벽을 보기도 하고요. 아 휴지로 확 접었다는 분 있고요. 아 난 허벅지 털 뽑는다는 분 있고 타일 패턴 분석. 아 타일 패턴 분석은 저도 해봤어요. 타일을 이렇게 보다가 어 저 타일은 뭔가 얼룩져 있네 해서 쟤를 나중에 락스로 엄청 이거 엄청난 큰 사태입니다.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 없냐? 라고 해서 아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네. 그 제가 책을 한 건 일부러 놔뒀어요. 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도 되는 책을 불안 증세를 누그러뜨리려고 네. 일부러 그 변기 옆에다 이렇게 꽂이 있는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집엔 그게 있는데 네. 거기다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책을 꽂아놨습니다. 언제나 읽을 수 있어요. 아, 화장실에 드래곤볼 한 권 두면 핵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휴지 3단 분리 안 해봤냐고 하신 분 있고. 국방일보가 최고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요. SNS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가 아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요거트 뚜껑 못할 게 하기. 꼴찌가 식후 커피 못 마시게 하기였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좀... 아, 저는 식전 커피 마시고 식후 커피까지 샌드위치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식후 커피? 오, 이게 꼴찌를 했다. 신기하네요. 자, 첫 대결 뭡니까? 네, 첫 대결. 인터넷 속도 10MB 이하로 느리게 만들기 대... 아니, 쏘리. 다시. 다시 차보다. 첫 대결. 인터넷 속도 10MB 이하로 느리게 만들기 대 택배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게 하기입니다. 네. 이게 10MB라는 속도 자체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10MB면 인터넷 갤 활동, 네. 그다음에 기사 검색, 네. 그다음에 땡톡 보내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 속도를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잘 한 번에 체감할 수 네. 있는 속도는 10년 전 인터넷이에요. 딱 10년 전. 네. 10년 전 때 이제 100MB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딱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싼 요금제였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10MB 요금제였어요. 그렇죠. 요금제는 그런데 실제 속도는 이거보다 훨씬 느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로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로밍 그 종량제 계약한 분량이 다 떨어지면 300kbps 속도만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땡톡밖에 못해요. 기사도 굉장히 느리게 뜨고. 그죠. 어쨌든 이거는 그, 이 단위, 속도 숫자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인터넷이 어쨌든 내가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 스트리밍이 엄청 끊긴다. 요새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들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쵸. 2009년으로 돌아간 거니까, 속도가. 네. 게임을 하면 맵이 안 떠요. 네. 돌아버리죠. 네. 그 다음에, 사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렇죠. 예. 영상은 대부분 한 360 네. 픽셀 정도로 봐야 하는. 축구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슛하기 직전에 끊겨버리거나. 그리고 소리만 나오는. 튕기거나. 네, 튕기거나. 야구도 예, 끊겨서 조금 있다 보니까 삼진. 이런 거 최악이죠. 네. 자, 찬성 의견 볼까요? 베텐이니까 다른 라디오는 인터넷 없어도 들으라고 만든 게 라디오지만 베텐은 파수가 있어야 하잖아. 그치? 그렇고요. 과연 베텐러가 베텐을 보고 들을 때 끊기는 것보다 짜증나는 일이 있을까?
짜증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저희 얼굴 뭐 볼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끔 끊기면 되게 짜증들 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를 1분 1초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되고요. 1번이다. 느린 인터넷이 댓글을 읽는 수준의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못 살려요. 지금 1번 점점점점점 2다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네. 이거 다시 보세요. 네. 네. 1번이다. 느린 인터넷은 이 댓글을 저기 무서워요. 읽는 수준에 네. 네. 네 무서워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아, 이거 점점점 엄청 글자들 사이사이에 찍어놔가지고 예, 느린 걸 표현한 건데 네. 라디오로 살리긴 좀 어렵네요. 채팅창에 빗속으라도 이건 아니다. 네. 아, 나무늘보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 의견 있습니까?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유니텔 세대로 거친 우리입니다. 닥치면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아, 그쵸. 우리 땐 말이야. 네. 네, 이런 분이죠. 파란 화면. 저랑 같은 세대신 것 같아요. 이야기 같은 걸로 새로운 데이터맨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 모뎀은 56kbps가 사실 그때 기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4로 약간의 진화를 했었고요. 텍스트로 하는 네. 게임도 있었는데. 랜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화선이었죠. 채팅창에 랜선 꼰대들이라고. 랜꼰머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백꼰대라고. 아,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28K도 있었죠. 예. 넷스케이프로 인터넷 하던 시절. 그렇죠. 넷스케이프. 네. 자, 상대 후보는요. 후보 2. 택배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게 하기. 이제는 뭐 최근에 당일 배송부터 늦어도 평균 3-4일이면 뭐 지방까지 섬까지 다 배송이 끝나죠. 그렇죠. 예. 찬성 의견? 대전에서 안 움직이면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계속 택배 조회하게 됨. 이게 이제 옥천 허브에 저주해서 옥천에서 걸려 있죠. 이걸 배송 조회인데 뭘 다 옥천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거의 버뮤다예요. 옥천 버뮤다로 불리는 택배 곳이죠. 스텔라라고 불리는 네네. 곳이죠. 그리고요. 나머지는 고통을 받는 시간이 하루 미만이지만 택배는 적어도 7일 동안 계속 고통받는다. 네. 그리고요. 택배 기다림으로 하루를 버티는데 일주일 이상이면 피가 말라서 완전 고통. 네. 그리고 반대 의견 있습니까? 좀 일찍 주문해라. 맞는 말이네요. 아, 이거 반박 불가네요. 네. 아... 네가 일찍 주문했어요. 네. 하고 좀 맞춰가지고 하지. 네. 다음날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아, 이게 정말 명언이네요. 일찍 해. 예. 그리고요. 해외 직구 한번 해보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어디는 한 달은 기본 두 달도 걸리더라. 그렇죠. 이게 해외 직구가 요즘 너무 활성화돼서. 그렇죠. 배대지라 그러죠. 예. 배송 대행하는 분들, 그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현지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거쳐서 오면 일단 사람들이 느긋해져요. 네. 네, 어느 정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호련이 나타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배돼지라 그랬지? 배돼지라고 안 했습니다. 아, 저보고 지금 계속 배돼지라고, 셀프디스라고 놀리고 있고, 배송대 돼지같이 지방에 꼈다의 약자인가요? 그러시면, 지 입으로 배돼지래?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게 설렘이 있습니다. 그쵸. 예, 요즘 우리나라 물류가, 이건 사실 구조적인 거 알게 되면 좀 씁쓸하잖아요. 그쵸. 너무 빨라요. 근데 해외 가서 뭐 주문을 하거나 받아보고 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빠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해외에서 뭐 주문해서 받는 경우에 한 달 이상 걸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또 빨라졌어요. 이거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네. 아, 요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런 걸 많이 구매하는구나 싶어서 대량으로 물건을 확보해놓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서 네. 저는 일본에다가 분명히 해외 주문을 했는데 한 이틀 만에 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특이했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저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네. 그 홍콩에다가 마스크를 주문했거든요. 2주 동안 미세먼지 다 마셨어요. 2주 걸리더라고요. 은근히 홍콩 가깝네 이래가지고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아, 그래서 예. 자 첫 번째 대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게 더 이제 고통스러우냐? 네. 택배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사실 뭐 해외
이렇게 해외 배송 같은 것들로 이제 충분히 기다림을 단련할 수도 있지만 요새 한국의 배송 시스템이 정말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새벽 배송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당일에 받을 수도 있고 거의 12시간 안 넘겨서 받을 수 있는 거. 그 새벽 배송들에 제가 너무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 새벽 배송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샐러드, 음식들, 반찬들 이런 것들 위주로 배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먹는 것들이 다 이것에 의존하고 있어요. 스스로 음식을 하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포기하면 전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베텐러들의 선택 1위인 인터넷 속도를 지금 8강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 10메가바이트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이게 사람들마다 좀 왈가왈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싶고요. 10메가바이트 글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네. 예를 드는 거죠. 야구를 보는데 네. 야구 동영상을 보는데 끊긴다. 네. 갑자기 공을 던지다가 끊겼는데 그 도는 거 있죠? 그렇죠. 블랙미러 보면 앞에 빙빙빙빙 도는 거. 네. 로딩 중인 느낌인데 다음 연결돼서 보니까 이미 삼진당했거나 홈런을 쳤거나 최악이죠. 일단 저는 야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축구여도 축구도 보지 않아요. 갑자기 막 끊겨가지고 좀 있다가 보니까 1대0이 돼 있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아요. 채팅창에 선글라스 벗었대요. 그걸로 비서구에게 눈부셔서 선글라스 끄고 딱 벗었다고 하고 그걸로 화나거나 슬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미처 공감할 수가 없었고요. 아, 불통의 대명사 왁서구 보소. 왁꼬지. 연시 안 되겠네. 아 이게 동영상 끊기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타임이라 그러죠. 영상 통화 같은 게 끊기는 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거로 이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다면 화질을 많이 낮춰야겠죠. 근데 뭐 낮아진 화질로 버틸 수 있느냐? 엄청 그럭저럭 버티겠어요. 그래요? 네. 채팅창에 험한 말도 오고 있습니다. 인싸놈이 우리를 능욕한다고. 아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끊기면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싸는 저죠. 아니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불편해진다? 불편함이 하루 종일이라고 봐요. 게임이 아예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게임이 안 돌아간다 뿐이지 뭐 스타크래프트 정도는 무리 그러니까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끊긴다는 얘기. 이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네. 게임이 끊기고 영상이 끊기고 사진 주고받는데 끊기고. 아, 그거 자연재해죠, 그러면은. 그죠? 네. 그거예요. 네. 인터넷 느리면 주문도 못해요. 택배 주문. 이렇게 룰을 마음대로 정하세요. 네. 하나도 적혀 있지 않는 단서였는데. 박사고 옥천 가서 살래요. 그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아니, 그리고 택배는 네. 딴 걸 다 떠나서. 네. 택배가 좀 느리면 설렘이라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인터넷이 느리면 분노밖에 없어요. 버퍼링은 노답입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주장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으니 제가 가서 샐러드든 밥이든 사 먹고 해 먹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먹을 것까지 주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사와요. 아 한번 해보세요. 중독이 돼요. 네? 아니 저도 요즘 핫하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에 샐러드를 갖다주는 서비스.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텐 감성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맛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느리면 단일로바 나온들 볼 수가 없다. 오. 아, 채팅창에 나는 서구가 1초라도 딜레이 돼서 나오는 게 싫어. 설레네요. 4강 진출입니까? 네. 자, 인터넷 속도가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여러분, 2부의 다음 대결 이어갑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4페이지에 2부. 지금 대결 하나를 1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월드컵 8강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4강에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식후 커피 못 마시게 하기 대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못 누르게 하기입니다. 네. 커피 말고 딴 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식후 커피는 물론 유자차, 코코아, 음료 다 안 돼요. 아,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뭐 안 된다고 쳐야죠. 아,
그 디저트가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디저트가 안 된다. 네. 양치만 인정하는 룰입니다. 커피를 안 먹고 양치를 한다고요? 우유도 안 됩니까? 마시는 것 전부 안 된다고. 벌써 얘기만 해도 때문에. 목마른데. 물이라도 잠깐 한 모금 마시. 물도 없네. 목마. 자, 청취자분들 의견. 후여친도 없을 텐데 식후 커피 마저 못 마시게 하면. 아, 후여친이 없는데 후 커피도 못 먹게 한. 이게 라임이 딱딱 맞네요. 네. 다음은요. 회사원들은 공감할 텐데 식후 커피는 단순한 커피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회 사담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아무리 양치해도 개운하지가 않다. 자꾸 입에서 냄새나는 느낌. 글쎄요. 커피랑 콜라보가 되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더 역한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식후 커피 다 마시면 양치한다고 했으면서 양치 미루다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식후 커피 반대. 그렇죠. 식후 커피 마시고 이거 마시고 양치해야지 하다가 책상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 그렇죠. 홀짝홀짝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넘겨버리는 거죠. 양치할 때를. 이런 분은 녹말 이쑤시기만 주면 되고요. 자,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못 누르기 하기. 닫힘 안 누르면 답답해 미침. 엘리베이터 버튼도 닫힘만 달아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닫힘이 많이 달아있죠. 예. 예. 닫힘이 보통 디귿과 미음 받침만 보여요. 예. 그죠? 예. 옛날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한국 엘리베이터만 그렇죠? 그렇죠. 네. 열림 버튼은 없어요. 네. 자, 다음은요. 닫힘 버튼을 안 누르면 누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타고 닫힐 때쯤에 잠시만요 하면서 타고 무한 반복으로 1분 이상 기다리기 13.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좀 닫힘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결정적인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예, 채팅창에 스님들도 닫힘 버튼 누르는 거 봤다고. 그 기다림에 익숙한 네. 수녀님도 닫힘 버튼 누르는 거 봤다고 하신 분들. 아, 스님 광크라는 거 봤다고. 그렇죠. 자, 네. 15층 살 때 1층부터 화장실 신호가 왔었는데 닫기 버튼이 안 눌러져서 몇 층 걸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신께 기도되었다. 아, 종교 대화합의장이 엘리베이터에서는 펼쳐지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 엘리베이터 닫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쿼트처럼 소소한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 역풍이 불만한 말도 안 되는 의견이네요.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어떻게 심지어 닫히기 전에 누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문 다시 열고 타는데 스쿼트 하고 있는 자세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아 채팅창에 욕들이 오고 있어요. 바지나 찢어져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럴 거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라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식후 커피 못 마시게 하기와 닫기 버튼 못 누르게 하기. 뭐가 더 고통스럽나요? 아, 뭐 고통보다도 이제 뭔가 유해함으로 일단 그 유해함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똑같대요. 아 그래요? 네, 버튼을 누르든지 말든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위험비어였네요. 네. 잘못된 상식. 네. 다만 이제 누르면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 탔을 때 딱딱 눌러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전력 사물량이 늘 수는 있는 거죠. 네. 한 번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별로 유해하진 않은 거고, 식후 커피는 이게 또 몸에 안 좋다는 결과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식후에 바로 마시면은. 아, 저도 그, 어디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네. 기사가 가끔 나잖아요. 건강 프로에서도 많이 네. 얘기하고 이렇게 피로 만성 피로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식후에 1시간 정도는 커피를 마시지 마라. 그렇죠. 뭐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입이 원하는데 그걸 안 먹고 1시간 버티고 사회생활이 아싸가 더 아싸 됩니다. 저도 굉장한 아싸인데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일 있어 먹고 네. 아 그럼 커피 한잔 하자 여기서 갔는데 저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마실게요. 얼마나 이상한가요? 심지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만성피로 걸리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럼 앞에 계신 분한테 아 부장님 많이 걸리세요? 네 이런 느낌. 아 식후커피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닫힘 버튼 지지자분 중에 정신건강 때문에라도 누르는 게 이롭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닫힌 버튼을 누르면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모든 분들이 만족해요. 아, 그렇죠. 이게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죠. 네. 저쪽에 누가 달려오는 걸 봤지만 약간 외면하는 듯 하면서. 네. 너가 어서 눌러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법정 수님도 눌러봤을 것이라고. 아,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 누르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 버튼 누르면 버튼 고장났어도 누르면 심리적 안정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예수님도 누린다고 하신 분인데 막 던지지 마시고요. 유일하게 공동체에게 잘한 일,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누른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 간디 선생님 누르는 거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됐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시국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은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닫기를 못 누르게 하면은 적어도 못 탈 수 있었던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전 조금 짜증나고 귀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국커피 못 마시게 하는 게 훨씬 더 괴로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건 막상막한데 네. 제가 사는 곳의 그 엘리베이터가 닫기 버튼 안 누르면 진짜 오래 열려있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아예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열려있게. 아, 진짜 안 누르면 막, 아, 그리고 심지어 닫기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무반응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닫기 버튼을 이런 식으로 좀 누르는데 네. 특히 이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되게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끔 되어있고 아, 그거 형이 무거워서 열려있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 주시고요. 일단은 좀 이렇게 식후 커피는 포기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식전 커피까지 마시는 사람이라 혼자만 이제 오르내리게끔 하는 것들을 수많은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최대한 막으려고 하잖아요. 늦게 닫힌다거나 오래 열려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네, 저도 그럼 배려의 차원에서 방송이니까 네. 여러분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못 누르게 하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진다. 그렇죠. 네. 식후커피가 4강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 대결. 세 번째 대결.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대 삼겹살에 소주 못 마시게 하기입니다. 와, 진정한 최고의 고통끼리 만났군요. 이거 아, 정말. 자, 김치는 배추김치만 안 되는 거예요? 부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파김치, 동치미 다 안 됩니다. 김치류 전부 안 돼요. 국물도 안 되고? 국물 또 안 되지. 또 안 되는 거죠. 어우, 국물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찬성 의견. 우리는 김치 맛있게 먹겠다고 무려 전용 냉장고를 개발한 민족이다. 근데 김치 없이 라면 절대 불가능. 그리고요. 성재형도 땡깨라면 먹을 때 김치 찾았잖아요. 형은 이 고통 알죠? 그렇죠. 뭐 저만 알겠습니까? 모든 한국인이 김치 없이 라면 먹는 건 고통스럽죠. 아, 그럼요.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중간쯤 되면 물릴 수밖에 없다. 이때 상큼하고 매콤한 김치가 투입되면 어떨까? 김치 국물은 보너스. 네. 김치는 라면을 먹을 때 약간의 그 한 번 더 튕겨주는 그 느낌. 그죠. 네. 자, 반대 의견 있나요? 라면은 이미 그 자체로도 완전한 음식이다. 굳이 김치 서포트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분 아닐까요? 네, 라면 싫어하는 분일 거예요. 네. 네. 자, 삼겹살에 소주 못 마시게 하기. 맥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맥주는 되고 소맥이 금지인 거죠. 소맥. 맥주는 가능. 삼겹살에 맥주는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소맥 소주가 들어간 어떤 주조는 안 된다. 그렇군요. 찬성 의견은요? 삼겹살 먹으면 목구멍부터 기름지다. 김치도 단무지도 이 기름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로지 소주뿐. 와인도 됩니까? 와인도 되는 거죠. 어, 소주만. 네. 그리고요? 치맥과 소삼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탄산음료로는 느끼함을 완벽히 잡을 수가 없다. 그건 그래요. 예. 아, 복분자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복분자도 아, 가능하죠. 슬슬 침식되고 있는데. 대체 상품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사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요. 술 못 마시는 선배가 밥 사준다고 고깃집 데려가서 넷이서 콜라 10병 마셨어요. 테이블 위에 콜라병이 그득하니 왠지 술병보다 더 창피했어요. 아, 그리고요. 반대 의견. 남이춘은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어, 남이춘 응원하시는 분. 그렇죠. 춘알단. 감점 요소네요. 삼겹살에 맥주. 그 있어요. 맞죠. 네. 그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소주를 시키는 건 불문율이라는 듯한 느낌으로 술 뭘로 드릴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저 콜라 주겠어요? 그러면 그 약간은 경멸받는 듯한. 아주머니는 절대 그런 표정을 짓지 않는 스스로 경멸을 하는 듯한, 셀프 경멸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예. 뭐하러 온 거야? 이런 표정을 네. 괜히 느껴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디폴트죠. 그쵸. 예. 보통은 아예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아요. 소주 뭘로 드릴까? 그쵸. 예. 근데
거기다가 죄송한데 사이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고기만 먹으러 왔네? 이런 표정을 짓는 경우들이 있죠. 네. 띠용 그 자체라고 하시면 있고. 자, 빨간 거 드릴까 파란 거 드릴까? 이런 느낌. 아주머니, 여기 치킨집 아니야? 이런 표정. 자,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의견을 읽으면서도 조금 나온 건데 네. 결론이 나온 건데 김치 못 먹게 하는 게 훨씬 고통스럽죠. 그러네요. 소주는 대체제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 아니, 와인이랑 뭐 다 나오니까. 그렇죠. 또 굳이 뭐 이렇게 와인이나 맥주는 소주보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희석식 소주잖아요. 네. 요새 또 증류식 소주 그러니까 전통주들 은근히 또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흥창에 난 김치 안 먹는데 라고 하시면 있고 김치도 단무지로 대체하라고. 단무지 대체 됩니까? 단무지. 네, 그건 김치 국물. 라면 따라 달라요. 그래? 라면에 따라, 라면 이름을 못 말하니까 문제네. 라면 따라 이제, 얘는 좀 단무지가 좀 더 많네 싶은 그런 라면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는 특히 계란을 넣었을 때, 이건 김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삼겹살에 소주가 4강 진출하면 방통위에 신고하겠다는 분이고요. 음주조장으로 신고. PC방에서 먹는 라면은 확실히 단무지와 궁합이 더 맞는 것도 같고요. 네. 제가 태어나서 PC방, 그다음에 만화방 뭐 이런 데를 다 가도 네. 라면을 주문하잖아요. 네. 김치 같이 줘요. 아, 그죠. 그걸 같이 안 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돈협회 신고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자.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동의합니까? 그렇죠.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야, 삼소가 또 여기서 떨어지네요. 치맥을 이겼는데 삼겹살의 소주는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8강전. 네 번째 대결. 요거트 뚜껑을 못 핥게 하기 대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하기입니다. 네. 자, 요거트 뚜껑 뭐 이렇게 혀로 한번 콕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어도 뚜껑에. 아, 건배기가 있어도? 매달려 있어도 이게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 툭 떨어질 정도여도? 아, 툭 떨어질 정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운명이에요. 가끔 그 요거트 이렇게 쭈악 땄는데 네. 거기에 요거트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죠. 굳어가지고. 네. 그것도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복숭아 요거트인데 거의 복숭아 쪼가리가 붙어있어요. 거대한 게 있어도. 네.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조금도 핥지 못해요. 혀끝도 못해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우아하게 먹는 건?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 버려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버리는 것들이에요. 팩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뚜껑 남은 걸로 팩해도 되나요? 팩은 돼요. 아, 팩은 된다. 팩은 되는 거. 입에 넣고 달콤함을 느낄 수 없어요. 야. 아우,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지금 그 닭살이 돋았어요. 팩한 척 하면서 혀로 핥는 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채팅창에 빌 게이츠가 핥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금수저들도 핥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건 죄책감이 너무 크고요. 이건 사실 무의식적으로 핥게 되거든요. 쭈악 딴 다음에 앞에 아무리 설레는 뭐 썸녀가 있어도 이걸 핥을 때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고 상대방도 그것을 굉장히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이건 뭐 본능이에요. 네. 아, 호날두가 핥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죠. 만수르도 핥는다. 자, 마크 저커버그 핥는다. 자, 찬성 의견? 다른 후보들은 모두 경험해봤지만 내 생에 요거트 뚜껑 안 핥은 적은 단언코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후보들은 동의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나만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면 놀리고 웃을 수 있지만 옆 사람이 요거트 뚜껑을 안 핥고 있으면은 내가 자꾸 신경 쓰이고 답답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 안 핥는 것도 그쵸. 견디기 어렵지만 남이 만약에 왁서호 기자가 요거트 뚜껑을 쭈아악 했는데 건더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걸 세이프를 버렸다. 그건 그냥 절교죠. 그렇죠. 예. 이거 손절이죠. 뭐 답답하죠 진짜. 네, 다음요. 뚜껑에 붙은 요거트는 아래에 수분이 떨어지고 붙어 있는 최정의 요거트다. 일명 그릭 요거트. 여기에 유산균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 버리는 자 변비에 걸릴 것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손등에다 묻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아, 본체는 버려도 뚜껑을 핥아야지라고. 근데 뚜껑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붙어있는 거나 용기 안에 있는 거나 다 같은 요거트인데 뚜껑에 붙은 게 좀 더 뭔가 다른 각별한 맛있음이 있는 네, 그런 게 있죠. 아, 매치니코프가 핥으라고 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핥는 거라고 단군 신화가 나와있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반대 의견 혹시 있나요?
뚜껑 열기 전에 쉐킷쉐킷 잘해주고 뚜껑을 톡톡톡톡 때려주면 뚜껑에 안 묻힐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 유통 과정에서 묻을 수밖에 없고요. 안 묻었으면 그 요거트는 망합니다. 예. 자, 화장실 스마트폰 못 가져가기 상대 후보. 아니야, 한 표 던집니다. 지금도 앉아서 댓글 쓰고 있거든. 아, 더러워. 지금도 더러워서 떨어뜨리고 지금도 채팅방에 계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화장실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아, 이거 채팅창에 너무 박빙이라고. 지금 몇십 분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 채팅창에서 갑자기 냄새나는 느낌 들고요. 네. 그래서 냄새났네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쓰려고 10분 넘게 참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요. 전 화장실에서 팟캐스트로 배텐을 다시 듣기도 해요. 스마트폰, 인생의 일부. 샤워할 때 정막을 참을 수 없고, 음악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의리투표, 가자! 그렇습니다. 샤워할 때 배텐 듣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목요일에 그, 저희가 본방사수 전화 연결을 가끔 하는데, 네. 가끔이 아니라 매주 하죠. 울리는 분들이 한 다섯 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20%가 화장실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 폰을 한다는 거죠. 아, 정말 안식의 시간이죠. 네.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스마트폰. 네. 반대 의견. 군대에선 다 그러고 산다. 아. 군대에서는 이제. 못 가져가죠. 네, 박탈당하죠. 그래요. 찬성 의견 중에 스마트폰 없으면 변을 볼 이유가 없다. 라고 아예 주객이 전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뭐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우선,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말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요거트 뚜껑을 못 하는 삶은 어떻게든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요새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 요거트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나오는 요거트들은 또 뚜껑에 안 붙게끔 아시죠? 이렇게 나오는 그 그런 용기 처리가 되어 있는 껍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점점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샴푸통의 주의사항. 네, 읽으면 되고. 아, 저는 얼마 전에 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못 가져가서 네. 진짜로 버리려고 이미 네. 빼놓은 샴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샴푸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잘 안 쓰는 샴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몇 달 동안 안 써가지고 아 이거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겠거니 하면서 빼놓은 샴푸가 있었어요. 따로 바닥에다. 근데 그걸 읽었어요. 심심해서. 네. 유통기한을 봤는데 2019년 여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릴 뻔했던 샴푸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런 미담도 있어요. 저는. 개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셨군요. 예.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아 화장실에 폰 가져가게 하면 인권이 신고한다고 폰 못 가져가게 하면 인권이 신고감이라고 하시면 네. 있고 아, 형법에 할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우리 육법전설을 조작하는 분들 있어요. 그 인간이 일생 중 화장실에서 평균 보내는 평균 시간이 이게 거의 한 300일에서 350일이에요.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300, 거의 1년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그 1년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통계를 네.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오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트 또 화장실이라는 건 하루 중에 네. 한두 번 가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그 많아봐야 지루한 공간에 네? 그 지루한 공간에 그것도 사실 지루한 공간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30초 안에 사실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화장실에 스마트폰 갖고 왔을 때 그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보통 들어가서 금방 떨어져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초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선택받은. 그런 선택받아서 이제 남의 고통을 모르는 네. 되게 잔인한 인간들이 있는 반면. 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저 진짜. 아, 그건 제가. 네. 아, 실수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래 걸려서, 걸리고 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네. 막 푸른 같은 거 찾아서 먹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송하고요. 자, 그 포인트 아시겠지만, 자, 그 포인트로 가면 안 되고, 이제, 야, 지루하고 답답한 포인트로 가야죠. 생리현상 포인트로 가야죠. 아, 겪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스마트폰 갖고 왔을 때, 그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렸다. 뭐야, 어디 그 지루한 공간에. 그것도 사실 지루한 공간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지 말자. 현실이라는 건 하루 중에 네. 한두 번 가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그 많아봐야. 지루한 공간에. 네? 그 지루한 공간에. 그것도 사실 지루한 공간이라. 어디 써야 되지? 많아봐야. 지루한 공간에. 네? 지루한 공간에. 여기서. 요거트 뚜껑을 핥으면 좀 더 유산균의 활성화가 돼서 화장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멸망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은 뭐 기다림을 달래는 용도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각별하게 집중이 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어떤 휴가 같은 순간이에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불이 나게 늘 이렇게 사람 부대끼면서 지하철 타고 출근해가지고 뭐 부대끼고 있는데 오로지 나만 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죠. 그 시간이 긴가? 네. 저는 정말 짧고 그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군요. 최근에 요거트 언제 먹어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하긴 제가 요거트를 뭐 하루에 하나씩 먹진 않아요. 네. 많이 먹지도 이렇게 마니아층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죠, 요거트. 그리고 이제 뚜껑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요거트는 은근히 요거트 라인에서 소수 품종이에요. 요거트 전체로 따져봤을 땐 뚜껑에 안 붙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걸요. 병으로 담겨 나오는 것도 있고. 느림의 미학 왁서고요. 저는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이어도 휴대폰이 있고 없고의 고통의 차이는 알아요. 근데 신문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짧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클래식하게. 짧은 사람은 그냥 이것에 이제 이거 오늘 얼마나 그 중요하고. 이서부 에디터 방송한 지 3년 동안 가장 많은 깜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아니 그 신문 어때요? 신문. 신문? 네. 종이신문. 그건 뭐 신문이란 게 네. 뭐 신문이란 게 이제 인쇄된 고정된 정보잖아요. 네. 그거 뭐 스마트폰만 못하죠. 그런가요? 네. 신문 자체를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요. 저희는 아직도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문을 들고 들어갈 때 꿀맛이 있어요. 그 아 오늘은 내가 독서를 한다는 느낌도 들고. 자 스마트폰으로는 단지 신문을 보는 활자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게임, 만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 참 이게 너무 짧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건 어떨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딱 이걸 떠나서 네. 요즘 부엌에도 보면은 네. 그 빌트인으로 라디오나 이런 오디오 기계가 아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화장실에도 좀 네. 기본적인 뭐 배텐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든가 네. 고릴라 앱이라든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설비가 되면 요거트 뚜껑이 이런 과도기적인 패배를 당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하기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땡큐브 한 편 딱 보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요거트 많이 드시면서 건강 좀 챙기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자, 왜 이렇게 화두를 내지? 자, 4강입니다.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 대 식후커피 못 마시게 하기. 뭐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4강전. 이거는 뭘 좋아하냐의 호불호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식후커피 못 마시는 게 더 괴로워요. 그래요? 네, 저는 인터넷이 제가 인터넷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그냥 서핑 정도거든요. 네. 뭔가 영상을 스트리밍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나 게임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식후커피가 좀 더 저에겐 고통스럽지만 식후커피는 인싸들의 고통, 인터넷 속도는 아싸들의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굳이 이제 나누면? 제가 욕먹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드는 걸 더 고통스러운 호불호 올려야 하나?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채팅창에 인터넷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249 땡튜브 구독 취소한다고 하신 분들이 네.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소박한 구독자가 네. 줄어들면 IT 강국 포기할 거냐고 하신 분들 있고 우리나라 또 커피 강국이기도 해요. 그죠? 커피 소비 강국.
근데 저도 사실 둘 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최고의 꿀은 그거죠. 식후에 커피를 하나 타가지고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만큼 꿀맛이 없어요. 배부른 상태로 커피 조금씩 마시면서 인터넷 하기.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쇼커피 있지만 이게 단서가 어쨌든 디저트로의 모든 음료가 안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네. 네. 저는 인터넷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배텐 유니버스가 유지가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인터넷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주 그 자체입니다. 네. 저도 저의 기분이랑은 상관없이 배텐 유니버스의 존재의 이의를 다하기 위해 인터넷 속도로 올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고 제일 만족스러워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 바로 인터넷 속도 아니겠습니까? 아하. 식후 커피 못 마시게 하기는 외국인들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콜롬비아 커피 강국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 식후에 예? 못 마시게 한다. 고통스러워하겠죠? 고통스러워하겠죠. 반드시 한국인만의 고통은 아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월드컵입니다. 오. 네. 그죠? 네. 네.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식후 커피 못 마시게 하면 화내겠죠? 설득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인터넷 속도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피디님의 손 휘젓기가 엄청 빨랐어요. 빨리 빨리 그냥 끝내 빨리. 아 근데 채팅창에 이때 고통은 없냐고 하시는데 이때 고통은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컵을 하기에는 네. 자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대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하기. 아 이건 진짜. 만화책을 많이 사서 네. 만화책을 화장실에서 읽을게요. 라면에 김치는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라면을 평생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라면에 김치를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중요한 사실이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화장실 낙서가 많이 사라졌대요. 그렇죠. 그만큼 예전에는 뭐 지하철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 보면 칸막이 문짝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랑 뭐 전화번호랑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그림 그려져 있고. 그게 이제 최초의 댓글 같은 거죠. 네. 이게 뭐 어떤 낙서 쓰면 그 아래 또 댓글이 달렸잖아요. 화장실 문학 멸종. 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스마트폰이 모든 문학의 형태를 흡수해버렸다. 아쉬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거기 범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가 쓰여 있었죠. 네. 혈액형 연락 달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네 그런 것들 소설을 쓰는 분도 계셨어요. 야한 그림도 있었고 네 그림과 함께 정말 긴 소설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끝을 흐려놨죠. 네 배성재 하트 단일 로바 뭐 이런 것들 멋대로 그려놓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화장실 문학의 멸종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이것도 약간 글로벌로 가볼까요?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기 독일인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인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멕시코인들도 힘듭니다. 모두 힘들죠. 네. 하지만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는 건 한국인들. 네. 결승 진출입니다. 자, 결승전은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 대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나 되게 뭔가 한국적 냄새가 나서 좋네요. 네. 좋은 후보들이 올라왔어요. 자, 채팅창에 주한미군 어떻게 하냐고 하시고 있어요. 아, 주한미군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 대 라면 먹을 때 김치 못 먹게 하기 뭐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느린 인터넷을 하면서? 둘 다 숨이 막힙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단일로바한테 물어보고 끝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라면도 사실 컵라면을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김치를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스마트폰도 사실 이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요. 뭐 그렇게 느리다고 해서 배송이 안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아 라면 안 먹고 말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면 대신 국수를 먹겠다고 인터넷은 빨라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면 안 먹고 국수와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냥 국수, 소면을 먹겠다라고 네. 하신 분들도 있고 짬뽕과 김치를 먹는 거고 라면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김치라면 먹으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대체품이 많다.
아, 라면이, 라면 플러스 김치가 이렇게 인터넷 속도 앞에서 디스를 당하는군요. 우동이 더 맛있어. 고기국수도 있고, 잔치국수도 많고, 네. 저는 소면과 김치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면은, 제가 자동하차를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쌀국수를 먹자고 하신 분 있고, 인터넷은 문화 자체고, 라면은 음식 종류 중 하나다. 네. 네.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드는 게 가장 더 고통스럽다? 가장 고통스럽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인터넷 속도 느리게 만들기. 오늘의 우승입니다. 네. 대망의 1위를 차지했고요. 오늘 베스타그램에 투표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선곡표를 꼭 확인해주시고. 후회 없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 뚜껑이 여기 올라왔으면 이변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이변이 가능할 수 있어요? 요거트 뚜껑은 이 못할 거 버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소름이 돋는 게 있어요. 마치 뭐 진짜 막 뭐 아까 비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저게 베스타그램 의견 주신 분이 잘 흔들고 톡톡톡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채팅창 배성재 화장실에서 빠른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의 네. 오늘의 가장 큰 발견은 그거 같아요. 뭐요? 엄청나게 짧다는 거. 요거트 뚜껑 핥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성혜태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되는 안젤리나 다닐로바 초대석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트 뚜껑에 요거트가 안 묻어있는 경우에는 무쳐먹는다고 하십니다. 무쳐먹으면 그 맛은 안 나요. 사실 못 찰게 하는 대신 그 안에 이제 긁으면 되잖아요. 그 용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으로 밀어넣는 거죠. 안에 내용물에 넣는 거죠. 혀만 사용해서 합식이. 먹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딱 했을 때 아 이것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건 이 정도구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페이지로. 네. 1월 18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순위를 정한다. 전체 랭킹. 전체 랭킹이야. 화장실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그니까 제일 들어봐. 이거? 네. 사실? 마음속의 1위? 네, 마음속의 1위에요. 변비가. 피디님도 그게 1위라고 해야 돼. 누구야? 아, 피디님. 약간. 가슴이 확 답답해진 느낌이야. 가슴이 진짜. 아, 그건 아는데. 절망적인 그게, 느낌이야. 그게 기껏해야 약간... 1분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단하세요. 글쎄. 저 처음 봤어요. 아이고, 아까 좀 심한 어려워. TMI. 혀로, 뭐야. 일단 자기만의 시간, 공간 이런 게 또 사람마다 더 중요한. 네. 자취 하잖아요, 근데? 네? 혼자 살잖아. 네. 근데 뭐 자기만의 시간은 왜. 회사에서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회사가 있지, 그래. 그 고립당한 그 순간의 안온함이 있다고요. 이거는 라면 먹는 한 15분에서 20분 내내 네. 열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금방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라면을 먹을 때 김치가 있건 없건 저번에 이거 통이 꽤 했어요. 얘 안 만났으면 얘 결승 갈 수도 있었다. 식후커피가 이거랑 붙었다? 제가 보기엔 아니 뭐 좀 참고 식후 말고 빈속에 먹죠 뭐 빈속에 커피 마시고 말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상상했는데 갑자기 속이 쓰린 적이 있어가지고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좀 속이 그냥 가벼운 위염이신 것 같다 그래서 약 주면서 3일 동안 커피를 먹지 말라고. 아, 진짜. 이건 너무 심한데. 금단현상 때문에 네. 죽을 것 같더라.
진짜 그건 고통스러워요. 자, 혹시 커피 아메리카노로? 네. 자, 채팅창에 그 경남 박찬호님이 정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디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변경할 줄을 몰라서 변경을 못했다. 아, 무슨 얘기죠? 지금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까 90일 얘기를 쓰셨는데 어쨌든 아, 90일에 걸려서 그동안 뭐 한 아니면은 두세 번 바꾸다가 네, 두세 번 바꾸다가 똑같은 이유로 네. 걸렸는데 네. 아직 못 바꾸고 있다.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거. 아, 그럼 여러분 90일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90일 동안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무도 안 가져갔을 텐데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TMI. 괜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경남박처럼님께서는 굳이 여기 얘기 안 하셨으면 아무도 90일 동안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아, 일부에 그건 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물경 다 텐데. 모두 먹어. 갈게요. 니 값 했네요, 경남박처럼님. 아유, 힘들어. 아, 지금 회의하니까. 아! 에이? 어, 스포츠 아니면 아나운서? 스포츠랑. 이거 껐고 되자. 아, 나 손을 찍었네. 여러분, 청취율 잘 부탁드립니다. 아! 껐니? 아니, 안 껐어요, 안 껐어요. 보셨어요?